안녕하세요. 에스터입니다. 제가 한 달 전에 쇼핑 하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그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. 오, 귀걸이 뭐가 남 예쁘네요. 전에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 요청했었는데 다음에 된다면 귀걸이 정리하는 소리 부탁드려도 될까요? 소리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. 오늘도 좋은 소리 많이 듣고 갑니다. 소리 제 스타일인데 말 똑같이 웃겨서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댓글 감사합니다. 제가 그 영상에서 샀던 귀걸이 모가남이 바로 이 모가남인데요. 그 당시에 9,900원 주고 구입을 했었습니다. 귀걸이를 묻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. 원래는 이 통에다가 귀걸이를 보관했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샤넬 VIP 파티 가서 받아온 겁니다. 케이스는 굉장히 예쁘지만 이렇게 안에 열어보면 너무 잡다하게 귀걸이가 들어있어서 귀걸이를 찾으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이렇게 좀 깔끔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귀걸이 보관함을 샀습니다. 그럼 오늘 귀걸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귀걸이가 근데 이 안에 다 정리는 안 될 것 같아요. 양이 많아서 어떤 귀걸이를 여기다 정리하면 좋을까요? 귀걸이는 나뭇잎 모양인데 은색이에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귀걸이인데요. 여름에 이 귀걸이 하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산지는 되게 오래됐어요. 좋아하는 귀걸이인데요. 예쁘죠? 위에는 규백이 있고 아래에는 진주가 이렇게 있어요. 제가 가장 많이 착용을 했던 귀걸이가 아닌가 합니다. 그럼 오늘은 이 귀걸이를 끼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좋아하거든요. 이 귀걸이도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귀걸인데요. 위에는 진주가 있고 아래에는 이렇게 자수정 같은 게 있어요. 그리고 귀걸이 양쪽이 약간 언밸런스예요. 이 귀걸이는 제가 옛날에 패션위크 가서 이제 친구의 친구가 많은 거를 보고 샀는데 만들던 분이 연예인이 되셨더라고요. 얼마 전에 드라마 보는데 얼굴이 뭐지? 왜 이렇게 익숙하지? 했는데 이 귀걸이 파셨던 그 분이 배우가 되셨더라고요. 되게 그래서 신기했어요. 귀걸이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때 이 귀걸이 약간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잘 쓰고 있어요. 친구가 선물해준 귀걸이인데요. 여름에
이런 시스루 옷에 입으면 굉장히 예뻐요. 이 옷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쵸?
저도 나름 좋아하는 귀걸이입니다.
색깔 귀걸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. 캐주얼한 옷에도 어울리고 러블리한 옷에도 어울리고 진짜 어떤 옷에도 다 잘 어울리는 귀걸이. 이거는 제 몇 안 되는 검정 색깔 귀걸이 중 하나인데 엄청 크죠? 무난한 검정 색깔 옷에다가 포인트 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머리가 검정색이면 이게 눈에 잘 안 띄니까 염색했을 때나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하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이것도 앤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귀걸이인 것 같아요. 이거 저 옛날에 진짜 저렴하게 있었어요. 1,000원인가. 저는 이렇게 진주랑 테슬이 달려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한쪽은 엄청 길고 한쪽은 좀 짧은 드롭 귀걸인데 약간 달 모양 같이 생겼어요. 되게 예쁘죠? 너무 예뻐서 샀는데 이것도 아직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질 못했어요. 이거는 구찌 귀걸입니다. 위에는 진주고 밑에는 뱀 모양이에요. 이것도 끼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. 이 귀걸이는 제가 작년에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에서 수상했을 때 착용했던 귀걸이네요. 오, 그 이후로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요. 빨간색 귀걸이. 이 귀걸이는 날개 모양 귀걸이에요. 제가 또 이렇게 날개 모양 귀걸이를 되게 좋아합니다. 날개 모양이 여러 개가 있어요. 작은 리본 두 개가 달려 있어요. 이거는 요즘 인터넷에서 되게 핫하죠. 한 세트로 파는 귀걸이에요. 되게 유용하게 쓰는 것 같아요, 이것도. 이거는 제가 캐주얼한 옷을 입을 때 자주 하는 귀걸이에요. 귀걸이 아래에 검정 색깔 리본이 있어요. 예쁘죠? 이것도 되게 귀엽죠? 자, 여러분, 이렇게 귀걸이 정리를 완성을 했습니다. 짠, 어떤가요? 정리를 잘한 것 같나요?
귀걸이가 많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이 남은 귀걸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귀걸이는 이목 안에 넣었으니까 이목가 남을 더 많이 쓸 것 같긴 해요. 제가 이렇게 보관하는 귀걸이 보관함이 있는데 이거는 거는 귀걸이 아니면 빼서 쓰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보관함이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위 뚜껑도 유리로 돼 있어서 깔끔하고 좋네요. 여러분,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